혹시 러닝을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이 네, 예. 하면 정말 안 좋은 습관, 뭐 이거 하면 좀 부상의 위험이 있는 그런 안 좋은 습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안 좋은 습관이 있어서 뭐 몇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핸드폰을 들고 뛰는 거. 아, 핸드폰을 들고 뛰는 거? 네, 핸드폰을 들고 뛰면 어깨가 많이 망가져요. 아, 요새 많은 분들이 네. 핸드폰 들고 뛰잖아요. 그쵸. 저도 핸드폰을 좀 들고 네. 뛰는 네. 네. 핸드폰을 네. 들고 뛰는 한쪽만 아프고 폼이 많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아, 네네네. 핸드폰을 들고 뛰지 말고 네. 보통 러닝 벨트라고 있어요. 네. 이렇게 허리에 차는 거. 네네. 그 안에 두고 차면 네. 괜찮아요. 그리고 뭐 러닝 할 때 뭐 착지라던가 아니면은 뭐 관절에 안 좋은 뭐 그런 안 좋은 습관들 뭐 이런 게 또 초보자분들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솔직히 내가 어떻게 뛰는지 네. 어떤 폼으로 뛰는지 몰라요. 아, 그게 아 그렇네요. 제일 커요, 그게. 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뛰냐면 네. 앞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네. 동영상을 제대로 누른 다음에 네. 몇 바퀴를 뛰어봐요. 그러면 자기 폼을 볼 수 있어요. 그거 아니면 나는 동영상 내에서 좀 그렇다 그러면은 뛸 때 착지할 때 네. 이런 소리가 많이 나면은 네. 무릎에 부상이 많이 와요. 그런 소리가 많이 나면은 부상이 그쵸? 많이 온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뛰는 것과 네. 이렇게 뛰는 거는 차이가 많이 크기 때문에 아, 네. 뛸 때 착지 소리가 네. 많이 안 나는 게 좋아요. 아, 뛸 때 착지 소리가 많이 안 나는 게 좋은 습관이고. 그렇죠.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난다 싶으면은 뭐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안 좋은 습관인 거죠. 충격이 많이 나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초보자들이 흔히 하던 뭐 그런 실수 같은 거, 안 좋은 습관 같은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건 습관하고 실수인 부분보다 네. 제가 보기에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맨날 뛰고 네네. 부상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매일 뛰고 부상을 네. 많이 당하셨구나. 네. 그래서 뛰는 건 좋지만 네. 꼭 리커버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많이 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네. 적절한 휴식도 필요하시다. 당연하죠. 휴식도 하나의 훈련이기 때문에 네네. 훈련은 휴식을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뭐 마사지를 해주거나 스트레칭, 네. 요가 이런 걸 해줘야지 부상이 별로 없습니다. 아, 네. 네. 적절하게 휴식을 취해주는 것 또한 중요하고 리커버리를 통해서 조금 약간 휴식 이게 또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은 초보자분들이 훈련하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천천히 뛰면서 네. 뭐 오래 뛰는 게 있어요. 천천히 오래. 네, 천천히 네. 오래 뛰는 방법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스피드 훈련 같이 네. 뭐 강하면서 네. 짧게 끝나는 게 있고요. 아, 네. 근데 이거를 뭐 맨날 하는 것보다 종목을 시키면 좋아요. 네. 뭐 오늘은 뭐 천천히 길게 뛰는 것도 좋고 네. 아니면 뭐 그 다음 날이나 아니 그 다음 날에 뭐 스피드 훈련처럼 뭐 100m처럼 이렇게 짧게 하는 것도 좋고요. 아, 네. 이게 뭐 딱 하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길게도 해야 되고 짧게도 해야 되고 네, 그래야지 훈련이 좀 기록이 다 되게 빨리 되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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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 초보자들이 모르면 안 되는 러닝 영상, 꿀팁 영상 함께 해주셨는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 교육 주제를 가지고 찾아뵐게요.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